자, 초구 배치는 1번, 4번, 9번으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확실히 또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경기의 그 진행이랄까 이런 게 좀 유연한 네. 느낌을 줍니다. 뭐 정확하게 공략한다면 추가 득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배치에서 네.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포지션 플레이가 아주 가능한 그런 대표적인 배치 중에 하나죠. 하지만 1목 족구가 2목 족구의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노란 공의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자, 1세트 스롱피아비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아, 이거 좀 두껍게 맞았는데 득점되는 데는 뭐 큰 문제 없었습니다. 네. 약간만 더 두꺼웠더라면 이거는 바로 목 족구끼리의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한 점을 노리는 네, 그런 스트로크를 보여주네요. 아, 지금도 목적구끼리 꽤 빠듯하게 지나갔습니다. 네. 스롱피아비의 득점으로 1대 0. 아, 얇은 두께 노렸지만 네. 장쿠션에 태우지는 못했죠. 네. 이럴 땐 조금 모호하다 싶으면 두껍게 쳐서 단쿠션을 먼저 맞춰서 단쿠션 앞돌리기 뭐 5앤 뭐 다섯 쿠션이나 여섯 쿠션 맞게끔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초반이기 때문에 0점을 좀 맞춰보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이어서 소지혜 선수의 첫 공격인데요. 네,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성질을 잘 제어해야 되는데요. 아, 이 성질을 잘 제어해야 되는데 오우, 시작부터 럭키입니다. 네, 여기서 행운이 따라줍니다. 네. 약간의 오차를 냈지만 뭐 일목적구가 큰 도움을 주네요. 저는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기서는 제일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였거든요. 예. 역회전의 약을 좀 더 쓸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행운의 득점으로 점수 1대1 동점. 네, 뒤돌리기로 공략합니다. 네. 추가 득점까지. 순간 재빠르게 큐코트를 내밀면서 네, 각도를 길어지지 않게 잘 조절했습니다. 겹치기 이번에도 정확했습니다. 연속 3득점. 행운으로 찾아온 기회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네. 길게 뻗어나가게 만드는 게 여기서 관건이었는데요. 아, 오차가 나도 자꾸 일목적구가 도움을 주려고 하네요. 네. 네, 좀 분리각이 컸죠. 두께가 두껍게 맞았습니다. 일목적구가 살짝 밀어줬습니다만 네.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한 이닝에 플루크 두 개 나올 확률은 매우 적죠. 그러면 그 세트는 잡아야죠. 네, 그래야죠. 자, 스롱피아비 뒤돌리기 시도합니다. 아, 좀 강한 느낌을 주는데 지금은 스롱피아비 선수가 감을 못 잡은 거죠. 예. 이 강약 느낌을 잘 표현했어야 되는데 지금 과속이 됐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속도라면은 두께가 훨씬 더 얇아지려요. 그러면서 충돌도 더 확실하게 제거하면서 네.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죠. 걸어쳐도 되는 배치인데 지금 공을 먼저 맞추는 것 같은데요. 아, 걸었네요. 네, 걸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오, 한 번에 두 점을 챙겨갑니다. 1세트 출발이 상당히 좋네요. 네. 우상단 당점을 줬어요. 그러면서 오른쪽 퇴회전은 많이 주질 않았기 때문에 공 맞고 일단 휘어지는 성질이 한번 잘 일어났죠. 예. 저 휘어짐이 없으면 이렇게 퍼쿠션 라인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약간 짧아지는데 네. 초반 분위기는 소지혜 선수가 예, 좋습니다. 5대1 넉점 차로 앞서고 있는 소지혜 선수입니다. 이런 게 이제 직접 노리는 게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장쿠션에 한 번 더 맞고 들어가게끔 처음부터 포쿠션 설계를 하는 게 지금 더 바람직하죠. 안 나올지도 모르는 각도입니다. 지금 노란 공 좌측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나올 것 같아서 샷을 했지만 네. 네, 선수들이 깜빡깜빡 속아 넘어가는 장면이죠. 코너에 깊이 찔러 넣으면 될 것 같지만 네. 맞추기가 어려운 각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초반은 좀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고 있는 스롱피아비 선수고요. 또 공을 또 네, 줬죠. 예, 소지혜 선수의 공격입니다. 아, 너무 길게 뽑았습니다 지금. 아, 여기서 소지혜 선수가 하나 더 쳐줬어야 되는 장면인데 이거 네. 놓치고 뱅크샷 맞으면 이제는 타격이 좀 커지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더 달아날 수 있을 때 달아나지 못하면 이제 후환이 생기는 확률이 높고요. 지금은 원투 쿠션이 코너에 깊이 꽂혔기 때문에 속구쳐 올라오는 그 각도가 예상보다 좀 크게 올라왔죠. 네, 쓰리뱅크. 노란 공 왼쪽 횡단과 쓰리뱅크가 있는데 쓰리뱅크 선택이 저는 뭐 더 스롱피아비 선수의 선택이 현명해 보입니다. 네, 스롱피아비 이번에도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아 들어가지 밀리네요. 않습니다. 1mm가 두꺼웠어요. 네. 아, 조금만 얇게 맞았더라면 완벽한 득점인데요. 네. 항상 저 뭐 종이 한 장 차이 때문에 당구 경기는 뭐 울고 웃고 하죠. 넉점 앞서 있는 소지혜 좀 난이도 높은 공격을 시도하죠. 하단으로 자 옆돌리기 시도 오, 정확합니다. 네. 끌어서 네. 역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끌어서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은 각도였거든요. 근데 하단을 많이 쓰지 않고 충격을 많이 이용하면서 원쿠션까지 예. 갈 때 변화를 지금 많이 제어했어요. 하단을 많이 주게 되면 원쿠션 맞기 전에 휘어지거든요. 그 휘어짐이 지금 거의 안 일어났다. 이건 충격을 더 많이 이용한 그런 스트로크입니다. 좀 많이 끌린 것 같은데 확실히 이때 3쿠션 맞고 나서 이 남아있는 회전의 양 RPM이 조금 더 네, 키워야 됩니다. 네, 이제 좀 칠만한 공이죠. 네, 다섯 점 밀려있는 스롱피압입니다. 하지만 노란 공 두께 처리 얇게 맞춰서 내 공이 먼저 올라가는 건 이제 길게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 공에 충분한 두께를 네, 맞춰줘야 됩니다. 네, 좋았습니다. 점수 6대2. 충돌이 일어났고 어우, 다음 공이 오히려 뱅크샷을 시도해볼 만한 네, 그런 배치로 열립니다. 네, 노란 공 오른쪽으로 지금 원뱅크 팀이 있어요 지금.
이럴 때는 저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샷을 하는 게 필요하죠. 네. 기회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연속 3득점. 잘 네, 해결했습니다. 네. 노란 공을 잘 밀어내면서 뱅크샷 득점까지 더했고요. 이제 6대 4입니다. 얇은 두께를 맞아야 되는 네, 그런 배치죠. 잘 맞추고 나갔는데 코너에서 아주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아 넉넉하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는 한 점 차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또 공이 또 울고 웃고 하지만 또 이렇게 공이 돌다가 이제 이렇게 가면은 거의 맞았구나 이런데 코너에 정확히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또 급하게 돌아 나오면서 빨간 공 왼쪽으로 빠져나오는 수도 예, 종종 볼 수 있죠. 연속 4득점 기록하는 스롱피아비 선수고요. 한번 놓친 배치인데 아, 이번엔 실수 안 하네요. 길게 7 쿠션으로 잘 가고 있죠. 네, 좋습니다. 6대 6 동점. 네. 손쉽게 하이런 하나를 또 기록하네요. 네. 사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소지혜 선수 입장에서는 3이닝 공격 그렇죠. 그런 장면을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칠 수 있는 점수를 뭐 거의 뭐 100% 가깝게 네. 쳐내야지만 스롱피아비 선수를 상대로 어떤 그 승리를 따낼 수가 있는 거죠. 하이런 기록하면서 6대 6 동점입니다. 노란 공 뒤로 내공이 빠져야 되는데요. 아, 잘 뺐어요. 네, 뒤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합니다. 컨트롤 좋네요. 네,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얇게 치고 또 얇게 치는 와중에 충돌을 빼야 되기 때문에 충격을 좀 잘 줬고요. 무엇보다 좀 잘한 건 회전을 뺐다라는 거예요. 네. 거의 뭐 12시 쪽 당점이었는데 그 당점에서 두께와 강약 조합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걸어서 7대6 앞서고 네. 있고 이제 걸어치기로 또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하단 없이는 각이 안 나오죠. 아 이게 조금 얇았어요. 소지 선수도 반격할 수 있는 공을 받았습니다. 거의 뭐 하단 당점으로 코너 끝까지 가게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샷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네. 자 이제는 추격하는 입장의 소지혜 선수입니다. 아 흰 공 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요. 노란 공 왼쪽으로도 길이 있는데 지금. 네. 일단 운 좋게 흰 공은 네, 빠져 나갔습니다. 지금 득점은 됐지만 네. 굉장히 위험천만한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흰 공이 이게 컨트롤이 된 거라고 보기 어려운 코스로 좀 진행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흰 빨간 공 왼쪽으로 네, 길을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아무튼 결과는 만들어냈습니다. 네, 7대 7 동점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피해야죠. 마지막 틈새. 네. 빨간 공 왼쪽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스롱피아비 선수. 옆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던 소지혜 선수였고요. 네. 충돌은 잘 제거했습니다. 지금은 좀 길게 5 쿠션으로 놓는 게 편해 보입니다. 네, 빨간 공 왼쪽 공략했습니다. 네, 빨간 공이 달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두께가 이건
아, 행운이 더해지네요. 빨간 공이 온 이유는 바로 이거였네요. 예. 두껍게 맞았죠. 공이 좀 제법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스롱피아비 선수가 그 두께를 약간 놓쳤어요. 좀 두껍게 맞췄는데 빨간 공이 연결이 됐네요. 일목적구가 밀어주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아, 컨트롤 미스예요 지금은. 네, 회전 다 살아있죠. 당점이 아래쪽으로 너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첫 분리각이 너무 커졌죠. 난군데요. 네. 흰 공 왼쪽으로 앞돌리기 형태를 만드는데 흰 공을 또 컨트롤. 아주 좋은 해법을 보입니다. 각도는 조금 모자라 보이지만 소지혜 선수가 아주 예. 네, 좋은 선택을 했어요. 측에 약간만 팁이 더 들어갔더라면 아주 보기 좋은 득점이 나올 뻔했죠. 8대 7로 앞서 있는 스롱 피아비 선수의 공격입니다. 네, 너무 바짝 돌렸네요. 이거보단 좀 두께를 얇게 맞추고 싶어 했을 텐데요. 앞돌리기나 뭐 옆돌리기 이런 게 이제 두께가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거는 네. 당점과 일목적구를 맞추는 그 방향이 같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당점은 지금 오른쪽 면을 노린 거죠. 그게 어렵습니다. 두께 맞추는 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하죠. 네, 소지혜 선수의 뒤돌리기 득점 8대 8 동점. 두께를 맞추는 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돌리기나 비껴치기가 두께 맞추는 건 더 용이합니다. 네, 아주 좁은 각 조절 잘했습니다. 안 될 땐 참 이 공 잘 안 되는 공이거든요. 네. 장장 단으로 가죠. 조금 아래쪽으로 쳐졌는데 아 여기서 이게 들어갔으면 이번 세트 가져올 확률이 좀 상당히 높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렇죠. 길은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목적구의 크기가 컸단 말이에요. 거의 이 정도면 뭐 쿠션에서 가장 적당히 떨어져 있는 빅볼이었는데 예. 그 타겟 안에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자, 역전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속도를 써야 될 각도죠. 옆돌리기. 네, 이걸 제대로 못 쓰면 이렇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속도가 느리니까 이제 공 맞고 원 쿠션 닿기 전에 공이 한번 상단에 의한 커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 그것 때문에 짧아진 거거든요. 근데 충격을 더 빠르게 가해주면은 더 많이 가해주면 저 휘어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스롱피아비는 1세트 공타가 좀 많습니다. 네, 여기서 뱅크샷 맞으면 이제 소지혜 선수가 1세트 가져갈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뒤에 있는 빨간 공 왼쪽 면을 비껴 맞추는 그런 설계가 좋아 보이는데요. 좀 깊어 보입니다. 제대로 갔군요. 네, 들어갑니다. 네. 뱅크샷 득점으로 10대 8. 굉장히 정확한 계산을 보여줍니다. 소지혜 선수가. 저는 여기서 세세에서 좀 느리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비껴맞지 않고 5가 되는 순간 이 공은 안 들어가거든요. 예. 포크숏 맞고 정확하게 네, 빨간 공 왼쪽을 비껴냈어요. 1세트 뱅크샷 네. 두 개째. 이게 더 얇게 맞으면 빨간 공에 두 번 맞으면서 또 안 들어가는 수가 있죠. 이제 세트를 끝내고자 하는 소지혜 선수는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아, 근데 세트 포인트 빨간 공이 붙어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뭐 타겟이 최소한의 타겟에 정확하게 와야 되는 그런 네, 악조건으로 볼 수 있죠. 네. 당점이 오른쪽을 줬다. 두께도 얇아 보이는데요. 리버스인가요, 그럼? 아, 지금은 네. 뭔가 뭐 수비로서의 가치는 있어 보이지만 득점 확률은 희박해 보이는 네. 네, 그런 선택을 했어요. 소주의 선수가 이걸 수비를 이렇게 또 고차원적으로 했다로 보기엔 좀 어렵고요. 아, 그리고 어렵죠. 세트 포인트였고요. 네, 아주 이거보다 더 얇게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10대 8에서 스롱 피압입니다. 네, 두 뱅크가 가능한데 두께가 네, 정밀해야죠. 네, 역시 중요한 순간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일단 빠르게 쳐선 곤란하죠. 와, 제대로도 네, 들어갑니다. 네, 이게 빠르면 튕겨서 빠져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공을 길게 늘어뜨리려면 이런 장면에서 두께는 어차피 어렵거든요. 네. 근데 느리게 스트로크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 힘 조절 아주 좋았습니다. 네, 굿샷이에요. 자, 이러면 10대 10 동점. 스롱 피아비도 1세트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선수가 똑같이 세트 포인트에서 이목적구가 붙어있는 빨간 공이 소지혜 선수 위치하고 뭐 변화가 거의 안 일어났죠. 네, 오히려 더 쿠션 쪽으로 붙어있습니다. 네, 근데 스핀볼로 이제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옆돌리기 아, 시도하는 스롱 피아비. 네, 계속 큐가 나가다 말아요. 지금 조심스러운 겁니다. 지금 스롱 네. 피아비 선수가 공이 이렇게 있을 때 득점되는 게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빠지는 방향이 이렇게 모자라서 빠지는 게 있고 투쿠션으로 맞아서 빠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모자란 것보단 차라리 넘쳐서 빠지는 게 좋은 거죠. 네. 자, 10대 10 동점. 다시 한번 소지혜 선수의 공격입니다. 네, 왼쪽 앞돌리기 난이도 높은 길이죠. 붙어있는 빨간 공 때문에 두 선수 고생 좀 합니다. 아, 회전이 회전이 좀 자연스럽게 먹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회전이 먹었고요. 소지혜 선수가 첫 16강 진출인데 뭐 PBA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 중에 하나인 스롱 피아비 선수와 첫 세트를 그래도 대등하게 치르고 있어요. 특히 지난 대회나 이번 대회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스롱 피압인데요. 네. 아, 결국에는 저 빨간 공을 어떻게 예, 먼저 처리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아, 저 빨간 공을 먼저 쳐서 대회 전 5 쿠션이 좋은데 아주 좁은 타겟을 노리네요. 뒤돌리기 네.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스롱 피아비 선수 정도의 스트로크라면 빨간 공 왼쪽 맞춰서 네, 다섯 쿠션 얼마든지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배치였고요. 심지어 빨간 공의 충돌도 능히 컨트롤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배치였습니다. 네, 지금 노란 공 왼쪽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고요. 네, 타겟이 작은 쪽을 선택했는데 아무래도 붙어있는 빨간 공 뛰기가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일단 얇게 맞아야 돼. 비슷하게 오지만 네. 당구에서 뭐 세트 포인트 뭐 매치 포인트 한 점 참 어렵죠. 아, 어렵습니다. 네. 두껍게 맞았고요. 소지혜 선수 지금 일단 빨간 공은 위치를 바꿨습니다. 10대 10 동점에서 11이닝 네.
롬비아비 선수의 세트 포인트 쉽지 않네요. 자, 이번에는 선상에 놓여 있는 세 공이고요. 노란 공 우측을 좀 두껍게 맞춰서 리버스로 약간 넘어가네요. 어우, 그래도 확실히 이런 장면에서 보면 스롱피아비 선수의 그 스트로크는 참 좋아요. 네. 공이 묵직하게 회전을 그대로 머금고, 네, 약간만 더 밀려 내려갔으면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아, 이번에 흰 공이 붙어 있네요. 하지만 저 정도 지금 정확도로 지금 한번 밀어붙여야 돼요. 자, 빨간 공으로 이제 뒤돌리기를 시도할 텐데요. 일단 절반보다 좀 얇은 두께에서 충돌을 제거해야 되겠죠. 아, 여기서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각도대로 진행시키는 게 어땠나 이렇게 봤는데 약간 좀 스핀을 이용한 그런 스트로크를 시도했고요. 일단은 일목적구를 충돌이 확실하게 빠지는, 네,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10대 10에서 세트가 끝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길은 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단장 단장으로 가야 되는데 빨간 공을 두께가 얇으면 내 공을 기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지나가네요. 잘 쳤습니다. 스롱피아비 1세트 끝냅니다. 네. 아, 소지혜 선수가 좀 아까운데요. 와, 세트 포인트에서 주거니 받거니 했던 두 선수였는데, 네, 결국 세트를 끝내는 쪽은 스롱피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스롱피아비 선수가 지금 소지혜 선수와 처음 대결을 해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스트로크를 하다가 오히려 짧게 두 번이나 빼는 그런, 네, 장면도 보여줬고요. 그렇죠. 공타도 오히려 스롱피아비가 더 많았습니다. 네, 이제 한 번 세트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세트부터는 스롱피아비 선수의 공격력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1대 0으로 스롱피아비가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아나운서 김재형입니다. 3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세로장만 없이 기존에 쓰시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기업 인터넷 비교원,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024년 8월 기준 가입자 60만 명 이상으로 많은 분들께서 믿고 가입한 법인기업인 만큼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예. 2세트는 소지혜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네, 두께는 지금 이 스롱피아비 선수보다는 더 잘 맞은 두께예요. 하지만, 네, 소지혜 선수의 지금 스트로크에는 약간의 속도가 좀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지금 두께를 맞췄더라면, 네, 다음 공이 더 좋게 쓸 확률이 높아지죠. 조구 공략하면서 1대 0. 3뱅크 노리는 것 같죠. 2뱅크로는, 네, 안 나오는 각도입니다. 네. 너무 길게 각도를 만들어버렸네요. 송피엠 선수가 뭐 파워샷을 한번, 네, 준비하는 거죠. 네. 오, 이거 코너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예.
이런 그 형식으로 충돌이 제거가 되면 내공이 좀 짧아질 가능성이 낮아지죠. 네. 조금 더 짧게 맞추려면 두께를 어느 정도 썼어야 되는데 네. 득점하기 어려운 두께에 맞고 말았습니다. 빨간 공이 처리되기가 참 쉽지 않은 배치인데요. 네. 득점됐습니다. 살짝 뭐 충돌이 일어났지만 득점엔 뭐 지장 없는 정도였네요. 소재희 선수가 이 빨간 공을 좀 더 얇게 놓던가 했어야 되는데 네. 내공 가는 것만 좀 신경을 쓴 듯한 네, 그런 모습이었죠. 2대0 앞서 있는 소지혜. 네, 지금 정밀한 두께인데 이 공이 좀 들어가야지 컨디션 올라오죠. 옆 돌리기. 네. 투 쿠션으로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참 평소라면 이런 두께 참 잘 쳤을 텐데 지금도 그러니까 이 두께보다는 빨간 공 왼쪽을 맞추는 뒤돌리기 두께가 더 편한 두께였거든요. 예. 두께를 뭐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해서 옆돌리기나 앞돌리기 두께가 어렵다. 비껴치기나 뒤돌리기에 비해서요. 원뱅크 시도하죠. 밀리면서 회전도 적어야 됩니다. 아 역시 네 힘을, 좋습니다. 힘을 그 실는 네, 그 느낌의 표현은 참 잘하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뱅크샷 득점으로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네, LPBA 선수들 중에서는 뭐 구질이 가장 묵직한 예 네,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스롱피아비 선수죠. 노란 공 왼쪽으로 바로 가버리는 게 좋죠. 네, 단장단으로 길게 세워 올리는 방법.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공략입니다. 완벽하게 지금. 네,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또 이런 세워치기는 참 연습하면 이렇게 득점했을 때 네, 다음 공이 참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끌리는 듯한 구질인데요. 끝까지 뻗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도중에 또 네. 네, 방해 일목적구에 막혔습니다. 네. 일목적구가 이렇게 장장 단으로 내려갈 때 참 이걸 컨트롤을 하기 어렵죠. 목적구끼리의 충돌은 피했더니만 또 내 길을 가로막는 이중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일목적구였습니다. 되돌리기 선택했는데요. 아 상단 없이 사이드 스핀만 가지고 약간의 하단 당점이었죠. 효과적인 공략을 보여줍니다. 네 소지혜 선수가 바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잘 끌어놨어요.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전혀 밀리지 않고 차곡차곡 점수 잘 쌓고 있습니다. 네. 빨간 공 왼쪽으로 가는데 빨간 공 처리 이번에도 또 중요한 문제죠. 왼쪽으로 길게 옆돌리기 수도 있는데요. 소지혜 선수가 얇은 두께로 일목적구의 그 왼쪽으로 이목적구의 왼쪽으로 빼내려고 한 것 같은데 예. 네. 당점 하단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얇게 맞추면서 내공은 길게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럴 때 보면은 생각은
얇게 치고 싶어해요. 하지만 감각이 그 얇게 치고 싶어하는 그 두께를 잘 못 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전에 쳤던 두께를 다시 또 겨냥하기 때문에 예, 충돌이 맘처럼 빠지질 않는 거죠. 나오는 길을 봐야 되겠죠. 5 들어갔습니다. 4-3 한 점차. 이제까지 뭐 세 번의 LPBA NH 농협 카드 LPBA 챔피언십이 있었는데 김가영 선수가 두 번. 네. 네, 그다음 최혜미 선수가 한 번 우승을 했죠. 아, 이번에도 좀 나가다만 듯한데. 아, 네, 옆돌리기 네. 득점,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뭔가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조심스럽게 샷을 하다가 지금 네. 맞긴 했지만 끝에 걸린 거죠. 커브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하, 전혀 지금 조절이 안 된 모습이죠. 이거는 지금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에, 커브가 제어가 안 됐는데 지금 커브를 안 내고 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금 내공과 일목적고 다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커브의 양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두께로서 에, 조절을 했어야 됩니다. 5-3 두 점 차. 네, 여기서 포쿠션 이상을 노려야 되는데요. 야, 지금 커브가 좀 많이 난 것 같은데. 오, 네. 툭 치고 지나갑니다. 끝에 잘 걸쳤습니다. 이런 공이 어려운 건 원에서 투 갈 때 커브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지점보다는 좀 더 길게 투 쿠션 위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섬세한 각도 노리고 있죠. 아, 여기서 또 크게 벗어나는데 이번 세트에 계속 단타로 지금 끊어지고 있는데요. 네, 메이닝 득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닝당 한 점씩만 추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이 경기의 승자는 연속치기를 많이 한 선수가 이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한 점씩 치는 것보다는 점수를 계속 이어낼 수 있는 게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죠. 공격 효율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파워 스트로크를 또 한번 써야 되는 배치인데요. 올라오는 빨간 공이 아, 먼저 지나가 주네요. 네, 아, 완벽합니다. 이 강력한 무기 파워 네, 스롱피아비 선수. 이렇게 힘을 내면서도 큐볼이 안정감을 잃지 않고 있어요. 예, 다른 선수들보다 선택지 하나씩을 더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비대칭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특유의 힘찬 스트로크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6-4. 단순하게 선택하죠. 노란 공 왼쪽을 쳐서 단장단으로 아주 길게 좁게 네. 어, 지금 수준 있게 구사했는데 굿샷입니다.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점수차를 벌립니다. 7-4. 두께와 그 미세한 당점 조절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장면. 이런 걸 성공시키면 스스로에게도 뭐 좀 보상을 좀 해주고 싶죠. 네, 뿌듯하죠. 그렇습니다. 7-4 석점차. 장장단으로 가야죠. 자,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네.
이제 길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그런 샷을 하려는 그런 타임아웃입니다. 투쿠션의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네. 꽤 근접시켰지만 이 길 자체가 참 마지막에 역회전에서 이목적골을 향해 가는 이 길이 네, 참 어렵습니다. 이 공이 잘 들어가는 날은 대개 공이 잘 맞는 날이에요. 뱅크샷을 하고 싶은데 뱅크샷 길이 지금 마땅치가 않죠. 원뱅크 넣어치기는 하단을 많이 써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죠. 약간은 네, 허무한 샷이 되고 말았는데 네. 무리한 원뱅크 넣어치기보다는 지금은 네, 회전 없이 비껴치는 것. 일단은 노랑 흰 공 타겟이 컸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고 지금 또 득점을 했더라면 또 공격 기회가 계속되면서 어떤 공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소지혜 선수는 첫 공타 기록하게 됐습니다. 단장단 다시 또 길게 가기를 시도하죠. 네, 와. 좋습니다. 점수 8대 4. 스롱피아비 선수의 비껴치기가 정확합니다. 조금씩 감이 좀 오르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세트, 첫 세트 지금 뭐 힘들게 따냈잖아요. 예. 확실히 이 세트에 좀 공격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네요. 1세트에는 하이런 한 번이 좀 세트를 가져오는 데 주요했다면 지금은 꾸준히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뭐 멀티 득점이 나오고 있죠. 예. 포쿠션 공략이죠. 네, 회전 살아있고 각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연속 득점. 아, 1점에서 단 한 번도 지금 끝나질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격을 4차례 성공시켰어도 단발로 끝난 것과 이렇게 계속 붙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네, 점수 차는 이제 두 배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하단 당점으로 좀 각을 길게 만드는 샷을 노릴 수 있죠, 지금은. 아, 좀 얇게 맞으면서 네, 너무 길어집니다. 소지혜 선수에게 좀 괜찮은 공이 하나 올 것 같은데요. 스롱피아비 선수의 그 스트로크 능력치에 비해서 두께가 너무 얇았습니다. 예. 스롱피아비 선수의 스트로크 능력이라면 지금 이거보다 더 두껍게 쳐도 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앞돌리기 대회전에서 거기서 좋은 샷이란 더 두껍게 치면서도 동일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습니다. 네, 놓쳐선 안 될 그런 배치였고요. 다음 배치가 또 껄끄럽기 때문에 조금 아 근데 승부수를 던집니다. 네,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네, 좋은 선택에서 되돌리기도 있고 뭐 앞돌리기도 있지만 승부수를 던지는 느낌을 주네요. 네, 아, 좋았습니다. 네, 공이 모입니다 여기서. 뱅크샷 득점으로 두 점 차로 쫓아왔고요. 네. 그 쓰리뱅크에서 가장 이상적인 다음 형태, 공이 이렇게 모이는 게. 3뱅크의 어떤 계산 능력이 지금 소지혜 선수가 네, 상당히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 흰 공과 빨간 공 또 모여 있습니다. 이제는 네. 동점 기회. 자, 또 한 번 갑니다.
아, 여기서 어찌 보면 가장 오늘 배치가 좋았던 쓰리뱅크인데 네. 아, 여기서 결정타를 네, 성공을 못 시킵니다. 아, 공 반개차. 네. 아, 지금 뭐 동점 넘어서 역전까지 가고 이제 세트 승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네,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자, 9대7 스롱피아비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빨간 공 왼쪽 놀이죠. 단장 단으로 되돌리는데 되돌리는 게 이게 수월치 않은 배치인데요. 야, 돌려냈습니다. 네, 네. 득점 성공. 점수 10대7. 지금 내공의 위치 또 일목적구가 쿠션에서 떨어져 있는 그 거리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서 다시 쓰리 쿠션이 이쯤에 와서 이제 닿단 말이에요. 예. 되돌리 이렇게 완벽한 스트로크가 되지 않으면 되돌릴 수가 없었고 원 쿠션 닿기 전에 또 상단에 연 커브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더더욱 되돌리기가 어려웠던 장면인데 스롱피아비 선수가 해냅니다. 세트 승리까지는 한 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단장단을 다 제일 말을 잘 듣는 무기가 바로 비껴치기인데요 오늘. 이번에도 야, 통했습니다. 비껴치기 틀림없습니다. 예. 네. 11대7 2세트도 스롱피아비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네. 완벽하게 뭐 비껴치기에서 단 한 차례도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비껴치기라는 무기의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네. 모든 득점 이닝은 멀티 득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1대7로 스롱피아비가 2세트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0.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확실히 2차 대회부터 4차 대회까지의 모습과 지난 5차 대회 그리고 지금 이번 대회의 모습은 좀 다르네요. 일단은 뭐 공을 참 집중력이 다시 돌아왔다. 네. 네. 그게 스롱피아비 선수의 지금 가장 경쟁력이 강해진 부분이죠. 3세트 스롱피아비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상적으로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충돌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렇죠. 빨간 공이 오른쪽으로 빠져나왔고 약간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빨간 공이 올라오는데 큐볼과 다시 한번 부딪히기 때문은 이렇게 지금 완벽한 포지션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7공은 얼마든지 있는 배치입니다. 얇게 맞추는데 주력해야 되죠. 빨간 공 오른쪽 뒤돌리기 얇게 공략을 했습니다. 아, 네, 정확합니다. 빨간 공도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예, 보냈어요. 이 배치에서 빨간 공이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 완벽한 네, 해법이었어요. 깊은 몰입을 보여주죠. 타임아웃을 네. 부릅니다.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 장면에서 계속 헷갈려하는데 앞돌리기로 가야 돼요. 네, 단장 맞고 뭐 포쿠션이 됐던 5가 됐던 6가 됐던 근데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 노란 공의 방해를 지금 네,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타임아웃 이후에 공격 시도. 아, 네. 자, 잘 빠져나왔고 연속 3득점. 근데 이렇게 빼내는 게 똑같은 배치에 놓고 다시 한번 표현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아. 이걸 만약에 계산을 해놨다면 엄청난 계산력이에요. 자, 초구 공략 이후부터 또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노란 공 좌측은 좀 힘들고요. 우측으로 다시 한번 5 쿠션을 노리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노란 공보다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노란 공이 먼저 내공이 먼저 빠져나왔네요. 자, 뒤돌리기를 시도를 했고요. 하지만 충돌에 막혔습니다. 이렇게 길게 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5로 노렸는데 지금 4 쿠션 라인으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어우, 이게 충돌이 없었다면 포쿠션으로 갔을 것이고 네. 어쩌면 뭐 포쿠션으로 노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너에 몰린 소지혜 선수인데요. 원뱅크 천천히 스트로크하는 게 핵심이죠. 한 쿠션 더 맞고 네 들어갔습니다. 네. 3대 2 첫 득점을 뱅크샷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포크션으로 가는 게 좋은데요. 네, 지금 5로 진행될 그런 각도인데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분리가 너무 컸어요. 네, 바로 원뱅크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률이 상당히 낮은 그런 배치인데 돌아나와선 없는 길이죠. 여기서 바로 빨간 공으로 가게끔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수롱피아비 선수에게 좀 더 필요했던 부분은 당점을 더 높이는 거였죠. 높이기만 해도 빨간 공하고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네. 3대 2 한 점 차. 어우. 자, 정말 얇게 치고 지나가는데요. 저는 남지 않을까. 너무 얇게 맞아서. 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얇게 맞추는 것 하나에 집중한 모습이죠. 빨간 공이 한 두어 바퀴 구르다가 멈췄어요. 자, 3대 3 동점입니다. 옆돌리기 연속 득점. 도지 선수의 좀 집중도 더 한층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위기에 몰렸을 때 강해지는 타입인가요? 3세트 초반 좋습니다. 네. 4대 3으로 한 점 리드를 안고 있고요. 또 한 번 옆돌리기 시도합니다. 분리가 조절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건 충돌에 의해서 갈 수는 있지만 지금 너무 큰 실수했어요. 지금 일단 일목적구 충돌 제거하느냐고 두께를 좀 많이 썼거든요. 네.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뱅크샷 시도하는 수롱피아비. 이렇게 짧은 쪽으로 3뱅크가 자신이 없다면 길게 5로 놓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은 오히려 이렇게 길게 5로 놓는 게 더 간단하거든요. 네. 점수를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배치죠. 힘이 좀 풀리면서 내려가면서 득점됐습니다.
정확한 두께를 맞춰내야 됩니다. 또 한 번 휘돌리기. 네.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 약간은 좀 얇게 맞는 느낌이었죠. 확실하게 또 경쟁력이 더 한층 강화된 그런 모습은 소지혜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연속 뒤돌리기. 하, 이런 게 이런 실수를 진짜 해서는 안 된 실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흰공의 타깃이 얼마나 컸어요. 특히 본인보다 강한 상대를 잡기 위해선 네. 이런 실수가 나와서는 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아쉬움에 고개를 숙이는 소지혜 선수였습니다. 6대 3 석점을 앞서 있고요. 바로 아, 정확합니다. 지금 뭐 확실하게 득점을 해야 될 공을 지금 놓친 이유면 더 이건 이 한 점의 그 충격이 네. 가중되죠. 그렇죠. 사실 그런 상황들이 세트마다 한 번 이상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지혜 선수의 물론 뭐 이런 큰 경기의 그 경험치 이런 게 부족한 것도 있지만 네. 굉장히 좀 아쉬운 실수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연속 득점. 6대 5 한 점 차. 결국 당구 경기란 네. 경기가 끝나고 보면 실수를 적게 한 선수가 이기지. 네. 뭐 묘기를 많이 치거나 이런 선수가 이기는 그런 경기는 아니에요. 노란 공 우측으로 가려 하는데요. 노란 공이 내 길을 가로 막아선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공의 배치 자체가 내 공을 막을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구조였다라고 봐야죠. 큐볼의 각도도 지금 짧았고 네. 이 충돌을 충분히 예상했더라면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자, 소지혜 선수 원뱅크 노리죠. 네, 노려볼 만한 배치입니다. 아, 네. 조금 앞선 뒤돌리기 실수를 좀 만회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자연스럽게 원뱅크 넣어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두껍게 맞추려고 했던 의도는 지금 네, 충돌 때문이었을까요? 6대 5 여전히 소지혜 선수가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빨간 공 우측을 노리는데요. 앞돌리기로 포쿠션 가는 것도 괜찮죠. 아 길게 빨간 공 어떻게 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네. 빨간 공이 딱 막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더 얇게 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충돌로 득점이 무산됐습니다. 앞돌리기를 좀 두껍게 그렇게 해서 포쿠션을 놓는 게 지금도 괜찮았죠. 뒤돌리기 시도하는 소지혜. 굴러는 가긴 가겠는데 맞아도 걱정입니다. 너무 약하게 맞으면 다음 공이 칠 게 없어요. 예. 득점 성공하면서 7대 5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코너에 딱 갇혀 있는 이목적구는 저 강한 힘으로 저 구석에서 빼내는 게 네. 다음 공을 칠 그 좋은 공이 나올 확률이 더 높죠. 아, 참 불편하게 두 공이 모여 있습니다. 네, 아주 세밀한 샷 아니면 이제 득점되기 어려운 각도죠. 확 달아나는 모습을 좀 소지혜 선수가 보일 필요가 있는데 네. 잘 안 되죠. 참 이거 어려운 각도였어요. 바로 직접 가는 게 좋죠. 완벽한 스핀볼을 구사했는데요. 아! 오, V자로 빠져나옵니다. 네. 지금은 좀 많이 끌렸네요. 공이 하단이 좀 깊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빠져나오기에도 좁은 공간처럼 보였는데 딱 그 틈으로 나오네요. 네. 빠질 틈 없어 보이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점수 8대 5. 아주 안정감 있게 처리됐습니다. 이럴 때는 뭐 군더더기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아, 또 아주 정밀한 샷을 할 수밖에 없는 배치네요. 아, 지금 거꾸로 맞았죠. 지금 소지혜 선수가 노린 거는 단 쿠션이 먼저 맞는 거였는데 장 쿠션이 먼저 맞으면서 네, 공이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네요. 8대 5 석점차 스롱 피아비의 7이닝 공격. 네, 횡단 노릴 수 있죠. 아, 지금 내려가는 조절을 스롱 피아비 선수가 지금 네, 약간 더 역회전을 준 상태에서 동일한 샷을 했더라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이성질이 좀 늦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장장장을 태울 수가 있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장장 단으로 내려간 거였죠. 아, 공타가 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배치. 소지혜 선수 또다시 풀어내야 되는 네, 난구를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대회전을 가려고 했는데 갈 길이 너무 멀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트로크의 파워 차이는 참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피지컬도 좀 많이 필요한 스포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수도 없는 그 또 연습을 해야죠. 네. 걸어서 가나요? 걸어치기도 했습니다. 뒤쪽으로 잡아당기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끌릴까봐 스롱피아비 선수가 좀 네,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 4연속 공타가 기록되는 스롱피아비입니다. 오늘 중에서는 가장 길게 공타가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 소지혜 선수 공이 지금 비슷한 형태로 어렵게 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회전이라는 건 지금 흰 공의 우측을 맞춰야 될 텐데요. 아, 지금도 충돌이 안 났어도 지금 득점되기는 어려웠죠. 네. 아, 두 선수가 지금 서로 공을 예, 주질 않고 있습니다. 빨간 공 우측을 노리죠. 그래서 길게 스롱피아비 선수의 우측으로 내려오게끔 세워치기죠. 와, 네, 어, 들어갔습니다. 강력한 무기 한 발이 예. 적중하네요. 공타의 흐름을 깹니다. 네. 쉽지 않은 공이었는데 어우 저 저 뭐 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몸이 써지는 거지. 저렇게 몸 쓰는 건 그만큼 몰입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정만 봐도 네. 이 집중도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천천히 구사해야 되는 배치다. 아, 지금 일목적구. 네, 아,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 힘 저절로 만들어낸 점수입니다. 지금 공이 길게 빠져나가는 모양이었잖아요. 네. 힘을 최소한의 속도로 지금 구사했기 때문에 마지막 쿠션에서 아주 급격하게 짧아지는 컨트롤이 잘 됐고요. 저는 노란 공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건 두께가 잘못 맞은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네. 맞춰냈어요. 8대 7 한 점 차. 나오는 길을 또 노리고 있는데 빨간 공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뒤돌리기 5 쿠션인데요. 네. 아하, 빨간 공이 밀어냅니다. 지금은 스롱피아비 선수가 5는 지금 이런 확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3 쿠션으로 네. 에, 노릴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가게 설계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득점이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지혜 선수 입장에서 뭐 두 점만 맞은 게 지금 다행이에요. 네. 오, 들어갔습니다. 아슬아슬한 득점. 예.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긴장될 거예요. 그 와중에도 지금 네, 점수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9대 7 두 점 차. 다시 또 비슷한 배치죠. 어, 회전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건 또다시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인데 지금 회전이 편중되게 그렇게 지금 샷이 됐거든요. 그래서 2에서 3 갈 때 많이 먹고 3에선 또 풀려버렸어요. 엄청난 네, 어마어마한 기회를 또 흘려보내고 맙니다. 네. 한 점 득점했습니다만 아, 점수를 좀 더 쌓아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네. 3뱅크 괜찮은 공이죠. 네. 동점 기회 스롱피아비. 아, 들어갔습니다. 네. 9대 9 동점. 2이닝부터 줄곧 이어왔던 소재 선수의 리드가 이제는 깨졌습니다. 지금 소재 선수도 거의 지금 1점대 경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네. 딱 1점 정도 나오고 있는 경기를 좀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 이어붙이는 거, 그 부분에서 되돌리기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10대 9. 아마 지금 뭐 머릿속에 한 점 남았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을까.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만 지금 완벽한 집중을 보여주고 있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돌리기로 하죠. 빅볼을 노리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네, 회전력이 좋아요 지금. 틈새 아니면 되는데. 네, 딱 그 네. 틈새네요. 소지혜 선수에게 한 번 기회를 더 네, 줍니다. 드디어 표정이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저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건 생각 못했거든요. 네. 근데 묘하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저 정도의 대충 가라 이렇게 되면은 가장 그 정확한 길 그게 빠지는 길이거든요. 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놓쳐선 안 되는 배치. 하, 아하. 3 쿠션이면 3 쿠션, 4 쿠션이면 4 쿠션 결정이 됐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그렇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공격 기회였는데요. 3로 노렸다면 더 두껍게 쳤어야 되는 거고 4로 노렸다면 좀 더 아래쪽으로 당점이 내려갔어야 되는 거였죠. 좀 분명한 결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매치 포인트입니다. 스롱 피아비. 리버스로 네, 장식을 할 수 있을까요? 대회전으로 가는 것 같죠. 아, 힘이 있으니까 공이 쭉쭉 길게 뻗어나가네요. 네, 이렇게 경기 끝냅니다. 네, 참 소지혜 선수도 에버리지로 보면 참 못한 경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결국 스롱피아비 선수를 넘어서려면 연타가 나와야 되는데 네. 단타로 끊어진 게 너무 많고 세 번째 세트에서는 너무나 아까운 건 뭐냐면 뒤돌리기를 결정적으로 두 번이나 네, 놓친 거예요. 그렇죠. 뒤돌리기 놓치고 2점 맞고 다시 또 9이닝에 뒤돌리기 놓치고 3점 맞아버려가지고 좀 아쉽게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승부처에서 앞섰던 스롱피아비 선수가 각 세트를 다 따냈고 1세트부터 3세트까지 네.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확실히 스롱피아비 선수는 그 승부처에서 강한 면모를 또 보여주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자, 스롱피아비 선수는 이번 대회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8강에 올라갑니다. 스롱피아비 선수의 승리 소식과 함께 저희는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